자, 오늘 10월 6일 화요일 예고해드린 것처럼 드디어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뜨거운 업종입니다. 과연 뭐 수소라든지 친환경 이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또 우리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더군다나 이제 뭐 그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네. 물론 이제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그 앞으로 뭐 한 20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미국 대선이라는 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네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네. 관련된 업종 그리고 테마가 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분이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게 무슨, 뭐예요? 타임즈예요? 뉴스위크야? 네, 이렇게 놓고 보고서는 정말 오랜만에 또 봅니다. 제목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어떤 꿈을 또 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진짜 책인데 이건 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아침에 이걸 뭐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핵심만 좀 추려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네. 자, 일단 그러면 뭐 글로벌 정책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됩니까? 워낙 방대해서 네. 아, 그 보고서는 저희 네. 그 콜라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저희 뭐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네. 뭐 허재현 의원도 참여하고 네. 아. 전부 다 이제 네. 합쳐서 종합 백과사전 네. 식으로 쓴 거고 또 네.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증권사 안에서 네. 네. 아직 뭐 대선 지금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네. 참 증권회사 네.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참 진짜 부지런하고 네. 진짜 민첩해 보면 그죠? 뭐 네? 굉장히 국책 연구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면 한 세 달 걸릴 거야 아마. 그렇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네. 와, 120페이지가 140페이지가 네. 됩니다. 그리고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네. 예, 매우 최근에 좀 높아졌다 네. 이런 것들을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첫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뭐 최근에 풍력, 태양광, 뭐 수소 관련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중순에 약간 이제 나스닥 한번 셀오프가 오면서 그렇죠. 주춤했었잖아요. 네. 국내 관련주들도 뭐 조정 중이었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이런 그린 주들의 주가 상승은 뭐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풍력 관련주들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태양광 관련주들도 3년으로 끊어서 보면 계속 지금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뭐 전일에는 또 수소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소 관련주들이 뭐 10% 이상 대표 3사가 이제 1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그린 산업 주가가 아주 초강세다. 이제 그거는 과연 역으로 따지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시세판은 바이든의 가능성,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이미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론조사는 이런 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거기 안에는 뭐 바이든의 영향도 있지만 네. 기존에 지난주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그 중국의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정책 그리고 유럽의 이제 탄소를 훨씬 더 많이 저감하는 목표치를 상향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바이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에 산업의 가능성이 바이든이 가세하면 훨씬 더 속 속도감이 있는 거죠. 어차피 바이든 없어도 대세는 그쪽으로 간다. 예, 네.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기는 종목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병원이 종목 얘기하면 외국 종목 얘기는 해도 되죠. 외국 종목을 하세요. 종목 똑같습니다. 외국 종목이나 한국 종목이나 국내 종목 얘기는 너무 네. 민감해서. 네. 네. 아,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면 저 시장은 저 예를 들면 힐러리한테 네.
갔었나요? 아니면 시장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힐러리 때문에 네. 많이 올랐죠. 그린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뜬금없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단기간에는 종목들이 꽤 하락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 클린 에너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네. 짧게 하락하고 V자 반등을 그대로 다 해서 다 회복하고 뭐 지금 뭐 테슬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당시 사실은 테슬라는 크게 하락은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뭐 그린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뭐 완전히 V자 반등해서 더 올랐죠. 네. 뭐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 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이제 뉴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 네. 이제 9월 중순에 나스닥이 하면 급락을 하면서 주가들이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BNP 파리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인데 자기는 최근에 나스닥 급락을 이용해서 그린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기 펀드에 왜 담았냐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대책 없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담았다 그린 줄을.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단기간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또 사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인터뷰한 지가 한 보름 정도 됐으니까요. 네. 네. 뭐 이미 그 친구는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예. 예,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예,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저희가 통화를 했나요? 네. 그 한병화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제. 아니 그러면 미국 대선이 지금 30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지수를 하나 만들어 봐라. 아. 뭐 종목이 오르면 바이든 승. 뭐 종목이 오르면 트럼프 승. 그 바이든 지수나 트럼프 지수를 만들어서 네네. 요거 이렇게 교차되는 걸 보면은 사실 시장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제가 볼 때. 여론 조사보다도 시장이 제일 정확하다고. 네, 네, 네. 근데 뭐 바쁘시니까.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등 이런 주식에 대해서 베팅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게 되면 미국의 이 그린 산업은 뭐 아마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빅뱅.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전력 면에서 보면 이제 2035년까지 바이든은 모든 전력을 이제 카본 프리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미국 1,100기가와트 정도 이 전력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장 교체해야 될 게 약 한 700기가 정도입니다. 예. 천연가스, 석탄. 석탄은 뭐 제일 먼저 없어질 네네. 것이고요. 예. 뭐 나중에 원전까지 없어진다고 보면 800기가 정도 되는데 요거를 클린 에너지로 대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15년 안에. 네. 그러면 최소한 1,600기가 이상의 클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생산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가 훨씬 작기 때문에 예. 그러면 15년으로 나누면 연간 한 100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간 미국이 시장이 호황이에요. 예. 풍력 태양광 시장이. 그런데 연간 20에서 한 30기가 정도 설치가 됩니다. 예, 순증되는 그러니까, 게. 예, 지금 현재 초호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이든의 목표로 가려면 100기가 정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의 강도가 초호황에서 또 한 3배를 올려야 기여를 갖다가 올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근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이제 2조 달러를 4년간 이제 쏟아붓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식 아주 강력한 연비 규제를 도입을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쿨버스하고 연방 정부 차량 350만 대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꾸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시장에 이미 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바꿀 수가 있나요? 과거에도 보면 무슨 뭐 로비의 힘이 됐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힘들이 작용을 해서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하고 싶지만 뜻대로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트럼프 되면 막 그 옛날 굴뚝 산업들이 엄청 잘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 뭐 그냥 빵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갔고 이런데 그게 대통령이 이렇게 그렇죠. 하고 싶다고 해서 정부는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 거지. 항상 그 네. 예리하신 질문을 꼭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 네. 석탄 도와주겠다, 원유 도와주겠다, 뭐 그렇게 많이 설레발을 치고 네. 막 네. 돌아다니는 지역마다 했습니다만 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시장 경제 체제로 이미 에너지 시장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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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산업에 아무리 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됐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로 돈을 쏟아붓기도 전에 대부분 다 지금 뭐 부도가 나고 있는 상태고 네. 뭐 석탄, 쉐일, 오일, 쉐일 가스 업체들 지금 사상 최대의 부도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재생에너지는 지금 초호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미 시스템이 전력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으면서 네, 네. 시장이 이미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바이든이 이제 살짝 양념 기름 정도를 더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그 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이 그린 산업들이 굉장히 전면에 완전히 이제 핵심 헤게모니로 떠오른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식 구조와는 우리가 좀 지금 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아직 경제성이 없다. 신재생 에너지가 네. 풍력 이거 미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거다.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네네네. 에너지 지금 경제성으로는 석탄 떼야 되고 원전이 최고야. 이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그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병화 의원 얘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그게 아니다. 이미 시장성, 특히 미국은 이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 원으로서 자리매김해서 시장이 이걸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거기에다 바이든이 추진력을 두는 거지. 바이든이 막 정책을 해가지고 이거 죽이고 이거 살리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이 프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아마 그 차트를 보여드렸을 건데요. 네.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매년 네. 설치되는 신규 발전 설비의 작년에 75%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뭐 원전, 천연가스 이런 거 다 합쳐봤자 네. 25%밖에 안 되고요. 네. 시장의 규모는 3천억 달러가 네.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네. 나머지 그 기타 발전원들을 다 합쳐봤자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이 그린 에너지 쪽이 시장을 장악을 한 지가 꽤 됐어요. 네, 한 3년 이상 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늦고 발전 단가도 네. 높고 뭐 여론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맨날 이제 가짜 뉴스들 판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빨리 바꿔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네. 우리는 그만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업종들에 조금 더.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미국만 그러냐. 네. 유럽, 중국은 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책적으로. 네. 그러니까 꼭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본인들이 이제 이런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우리 주식 보지 마시고요. 네. 해외 주식을 이 바로미터로 삼고 꼭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전기차 주들이 빠졌는데 과연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지 외국 주식 보면 됩니다. 뭐 CATL 보셔도 되고 BYD 보셔도 되고 뭐 네. 테슬라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 업체들이 있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올스테드라든지 그다음 태양광도 썬파워, 포레스트 솔라 뭐 또 중국의 뭐 진코 솔라 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을 꼼꼼하게 사실 네. 요즘 구글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렇죠. 치면 나와요. 한번 치면 밑에 관련주들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나옵니다. 네이버도. 네. 네이버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네이버도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제가 국내의 풍력 태양광 주들이 빠질 때마다 제가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하는 업체들이고 국내 비중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제가 오래전부터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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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만큼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그쪽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것이죠. 네.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글로 가 있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거고 네.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글로 갈 텐데
그 중에는 그 풍력이 참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풍력이 제일 좋은 이유는요. 네. 중국발 공급 과잉이 풍력이 제일 낮습니다. 없진 않은데. 네. 낮다고요? 낮다고. 네, 낮아요. 아, 태양광은 맞아요? 중국에서 워낙 저가로만 하니까. 중국의 생산 설비가 너무 많아서 네. 사실은 웬만큼 다른 국가들이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않으면 그 공급 과잉이 계속 가는 거죠. 가는 건데 풍력은 네. 이제 중국의 설비가 많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해외 수출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거고요. 기술력에다가 또 그 구조상 그 지난번에도 뭐 그 업계 두 분 모셔서 네. 말씀 이제 그 싣고 가서 뭐 그거 하는데 사실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막 흔들려 버리면 네. 뭐 또 그거 태양광은 패널이 네. 하나가 에러가 나면 갈면 되잖아요. 갈면 네. 하나씩 갈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이 서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유지비나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 선택을 하지 않죠 해외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더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점은 뭐 앞으로도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광 주식도 굉장히 랠리가 센 게 네. 중국이 이제 예, 드디어 이제 시진핑이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죠. 뭐를요? 지난 주인가요? 유엔 총회에서 네. 시진핑이 이제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죠. 네. 뭐 트럼프 다 듣는데 자리였는데 중국이 탄소 배출 제로를 2060년 안에 달성하겠다 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역사적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마를 할게 하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이 중국의 제조업들이 강한데 그 제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네. 단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파리 협약도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참여하는 이제 그런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들고 나왔고요.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의 피크를 만들겠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2060년 안에는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국이 재생에너지 제일 큰 시장이에요. 네. 뭐 태양광은 한 30기가에서 40기가, 네. 그리고 풍력은 한 20에서 30기가 정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설치량의 뭐 작게는 30%, 많게는 한 40%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 시장이 시진핑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두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하게 아까 제가 미국도 바이든의 계획을 따라가려면 연간 100기가 재생에너지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획은 아마 내년도 3월에 중국이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확정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들이 나오는데 네. 그 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타겟하고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많아져야지 예상보다 탄소 배출을 갖다 피크를 빨리 치고 이제 제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면 국가별로 뭐 유럽이 많이 할 때는 또 중국이 안 하고 또 중국이 할 때는 미국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엇갈렸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바이든까지 되게 되면 3대 축이 같이 모두 다 지금 같이. 탄소 배출 저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시장은 이미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질문들이 저한테 뭐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뭐 버블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이제 그런 이제 BNP 파리바 매니저의 얘기를 이제 전해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고요. 항상 이제 야 그럼 주식 언제 사야 돼? 이렇게 이거 뭐 유동 이 코로나 잠재우기 위해서 유동성을 뿌려서 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문제. 유동성을 거둬들일 거니까. 그래서 아 주식 안 되는 거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제가 뭐 매크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식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산업만 보라. 왜냐하면 지금 인류가 겪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거든요. 네. 엄청난 전환의 시대고 이 전환의 시대는
100한 30년 만에 오는 시대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산업혁명 네. 초기에 네. 그때 만약에 그 주식시장이 있었다면 네. 제대로 된 주식시장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때 많은 그렇죠. 상승이 있었겠어요. 네. 초기니까. 그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글로벌 많은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엑슨 모빌부터 시작해서 네. 오일 메이저들 네. 뭐 다 똑같죠. 네. 근데 지금이 이제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다만 이제 반대죠. 그때는 무조건 대량 생산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니 오염이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네, 네. 무조건 Q 위주로 물량 위주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혁명의 시대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퀄리티 위주.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생산, 경제, 산업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130년 동안 배출했던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전 세계에 네. 지금 거의 암묵적인 합의잖아요. 유럽 이미 발표했고요. 중국 발표했고 이제 미국까지 하게 된다면 네. 거꾸로 이제 이 역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산업혁명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이 현상이 네. 지금 이제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이제 뭐 투자 은행들이나 아니면 뭐 워렌 버핏 같은 아저씨들도 여기에 풍력에 혹은 뭐 재생에너지에 몰빵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스탠더드 오일이나 무슨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풍력이나 이런 회사들이 될 테니까 거기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 아, 예. 지금 예. 뭐 그 워렌 버핏의 회사가 이제 전력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재생에너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풍력, 미드 아메리칸부터 아.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이 풍력, 태양광 뭐 이렇고요. 네네. 미국의 가장 큰 유틸리티 회사. 전력 회사가 네. Next ERA라는 회사입니다. ERA. Next ERA. ERA라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다른 전력 회사 대비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예, 조그만 그러니까 거의 매출액은 비슷한데. 네, 네. 예,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두 배 이상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Next ERA가 다른 전력 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엑슨모빌보다 더 높아요. 시가총액이. 아, 재밌죠? 그래요? 네. 네, 풍력 태양광 운영하는 회사가 네. 엑슨모빌보다 더 그건 엑슨모빌이 높습니다. 저 올해 들어서 떡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물론 뭐 어쨌든 간에 네. 뭐 올해 들어서만 떡나는 게 아니고 계속 떡락하고 계속 있죠. 떡나겠지. 네, 글로벌 네. 보면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세상은 그쪽으로 아, 이미 네. 가고 있어요. 이미 갔죠. 아니 근데 네. 왜 그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우리 한국 얘기를 안 하고 미국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 나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냥 유도 그냥 미국의 넥스트 이라가 좋다, 선파워가 네. 좋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 왜 한병화 의원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는 댓글이 달리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는 네. 다른 얘기잖아요. 네. 네. 경제라는 것은 뚜렷한 벤치마크가 있어요. 네. 네.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네. 여러분 주가로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 그냥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가지고 네. 정치가 어떻고 좋다고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 생각하면 네. 이제 경제가 계속 후퇴하는 겁니다. 네. 그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제 느낌에 그냥 풍력주, 뭐 태양광주 이러면 뭔가 다 좀 중소형주 같은 느낌이고 테마주. 네, 테마주에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 같은 느낌이고. 뭔가 이렇게 뭐 한전이니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직 안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바뀝니까? 한전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거든요. 네. 매출액 60조입니다. 매출액 60조에 매출액이 60조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4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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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로벌 1위 해상풍력 디벨로퍼의 올스테드 시가총액이 지금 70조가 넘습니다. 매출액이 13조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줍니까? 네. 똑같은 올스테드도 네네네. 15년 전에는 한전하고 동일한 유틸리티 회사였어요. 그렇죠. 데니시 오일 앤 가스 컴퍼니라는 동일한 이름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똑같은 회사인데 과감하게 유틸리티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석유 석탄 갖고 있는 것도 다 접어버리고 네. 해상 폭력에 올인을 했죠. 우리나라 가야 할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이제 사회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또 그걸 서포트하고 정책이 서포트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타성에 젖어서 네. 또 기득권 어떤 이런 산업들의 영향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재생에너지 단가도 높고 사회적인 여론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따라서 관련된 주식들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 종목들이 올해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뭐 물론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된 것도 있지만 가장 그 기저에는 이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한국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구나. 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거 이렇게 저 산업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점이랑 약간 정체된 시점이랑 다시 이제 쭉 올라가는 시점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정체된 시점인 게 맞습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산업과 종목들만 봐라. 매크로 변수 별로 무시하고 하는 네. 이유가 이 산업은 그린 산업은 성장 이 곡선상에서 보면 완전 초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아까 제가 신규 발전 설비 중에서 매년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7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75%는 뭐 100%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네. 이걸 이제 100%로 가겠다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고 유럽의 생각이 중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4%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전 세계적으로 누적 해서 설치되어 있는 발전 설비들이 연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봤을 때 네. 14%가 재생에너지예요. 그런데 이게 100%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앞으로 30년 안에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는 뭐 여러분들 더 쉽게 아시겠죠. 전기차 수소차 합쳐서 매년 생산되는 것의 3%가 안 되니까 네, 네. 이게 또 100%를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3%? 3% 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수소차 다 합쳐서 3%가 안 됩니다. 일론 그 아저씨가 2천만 대 얘기하는 그렇죠. 예, 예. 일론 머스크가 네? 2천만 대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연간 1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가정하면 네. 자기들이 20%는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길게 투자하시면 네. 사실은 어떤 매크로의 변화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네, 이제 네. 그런 컨빅션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 투자들의 이제 인사이트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몇 번 출연하셔서. 근데 그 아마 1년 전에 뭐 또 그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오픈 마인드로 우리 한병화 위원의 그 말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신 고 행동을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서포터즈가 돼 있고 네. 대도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아직도 저거 하시는데 네. 물론 그 선택은 뭐 그 듣는 분들 저 보는 분들의 결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자, 이 보고서는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네. 게재해 놓겠습니다. 와, 진짜 네. 분량이 너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돈을 번다는 거니까 이게 나 이 책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 나는데. 네? 고등학교 때 왜 그 뉴스위크 뭐 이런 거? 아니 고등학교 때 무슨 뉴스위크입니까? 네, 뭐 봤는데 아, 완전 정복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표준 뭐 이런 거 소음서 이런 거 단가반. 네. 네. 자 지금은 저 거기 있는 친구들 아무나 사도 뭐 크게 걱정 없는 상황이죠? 아니 종목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도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겠죠? 길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병화 위원님과 함께 네. 또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참 디테일로 좀 여쭤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몇 번 여쭤봤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등락을 저희가 봐서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